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5월 1주차, 2주차 게임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베일드 엑스퍼트 얼리 액세스 소식과 2023 플레이 엑스포 개막 소식 확인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베일드 엑스퍼트 얼리 액세스 소식입니다. 넥슨의 슈팅 게임 베일드 엑스퍼트는 저번에도 게임신문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게임 정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베일드 엑스퍼트는 4월에 파이널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게임을 먼저 해볼 수 있는 얼리 액세스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가오는 5월 19일 오후 1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스팀과 넥슨닷컴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넥슨닷컴 스팀 두 플랫폼 간 크로스 매칭을 지원한다고 하니 편한 플랫폼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네요. 좌우 카메라 전환이 가능하고 캐릭터 밸런스 조정, 신규 무기 추가 등 변화가 있어서 테스트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일드 엑스퍼트 캐릭터는 카일 리타까지 총 10명이 공개되었고 맵은 7종, 콘텐츠는 팀 폭파 미션, 팀 데스매치 등이 존재합니다. 신규 추가될 무기는 AK-15 MOD라고 하니 미리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 무기, 맵 모드별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얼리 액세스를 앞두고 5월 4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넥슨닷컴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고 사전 예약 참여자 선착순 10만 명에게는 넥슨 캐시를 지급한다고 하니 서둘러 사전 예약까지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은 2023 플레이 엑스포 개막 소식입니다. 플레이 엑스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게임 박람회이고 지스타처럼 아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죠. 개막에 앞서 행사 정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플레이 엑스포는 바로 내일인 5월 11일부터 5월 14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디게임을 중심으로 국내 신작게임, 해외 신작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이외에도 코스티컬 대회, 레트로 장터 등 여러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게임사 부스로는 카카오게임즈와 그라비티가 있는데 카카오게임즈의 이터널 리턴은 단독 부스로 열린다고 하니 평소에 이터널 리턴을 즐기셨거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구경해보시면 좋겠네요. 콘솔 게임 존에는 닌텐도,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대원미디어 등 여러 부스를 만나볼 수 있고 메인 이벤트로는 12일 금요일에 출시를 앞둔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킹덤과 태고의 달인 철권 등 무대 이벤트가 있는 것 같네요. 13일 14일에는 고전 레트로 게임의 물품을 사고 파는 레트로 장터가 개최된다고 하고 애니메이션 노래 공연과 팬미팅 등 추가적인 행사도 준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간이 된다면 플레이 엑스포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만약 갔다 오면 지난번 지스타처럼 후기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5월 1주차, 2주차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하게 핫한 게임 소식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